할렐루야. 예. 제가 대학 청년부 전체를 섬기는 그 본부장으로서 섬겨서 때때로 제가 그 면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교육 전도사님들 이제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볼 때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바로 얼마 전 이야기였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 질문을 그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다가 CCM, CCD 막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CCD 뭔지 아시죠? 아 모르시는군요. Contemporary Christian Dance예요. 그래서 CCD, CCM은 Music이고 D는 Dance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오 전사님 댄스 잘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 제가 댄스를 시킬 것입니다. 자기가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또 물어보았어요. 이제 청년 사역자로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섬기겠냐고 어떻게 이 시대에 청년 대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겠냐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웃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썰렁합니다. 근데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이 사람 참 굉장하다. 웃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구나. 웃겨보세요. 그랬더니 웃기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웃겨드리겠다고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지는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주는 기쁨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요. 또 오늘도 보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그 남은 열한 제자도 믿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열한 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바로 두 제자의 이야기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던 바로 그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회복의 이야기예요. 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불러주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되돌아가는 인생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에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까 25절부터 읽으셨지만 실은 첫 이야기는 13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13절부터 다시 읽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것 자체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후 문맥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참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니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본 후에 이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절망이 밀려오죠. 소망은 사라졌어요. 근데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운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그 예루살렘에 득실득실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권력자들도 유대인들도 다 있었습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너무 위험해 보였을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 이 두 사람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장면이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주일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 빈무덤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두려운가요? 그 까닭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언제나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은 내게 믿음이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의 조건이 바뀌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아무리 좋아져도,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세상 끝까지 가 있어도, 내가 저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만나고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두 사람, 부활 소식이 들려와도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은 이 두 사람이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치지 않겠나요? 너희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막 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그들이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그냥 함께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은 함께 많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은요,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인간도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더러 너희가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절망에 있는 이 삶의 현실에, 내가 낙망에 있는 내 삶의 이 바로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 전 너무나 절망에 있어요.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 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저 하늘 끝까지 가 있어도, 내가 저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여기만큼은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곳에 가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가?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문제죠. 함께 1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바로 옆에 와 계셨어요. 그들의 인생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들의 인생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들은 계속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돼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셔도 내가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수 있다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오셔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내 인생에 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기도라는 거죠. 주님 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눈앞에 와 계셔도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바다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바로 앞에 와서 서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유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라고 외쳤을까요? 밤이 너무 어두워서가 아니었다니까요. 캄캄해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늘 동고동락하는 사람인데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 바다 한복판에 예수님이 절대로 못 올 거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딴 데는 다 오셔도 여기만큼은 못 올 거라 여겼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진짜 오셔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실까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세상의 바로 저 바닥 저 아래까지, 죽음의 현장까지도, 마지막 낙망의 현장까지도 주님이 가실 수 없는 곳은 없어요.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그 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 소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 절망과. 근데 부활 소식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아주 혼란스러움. 그것을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걸어갈 때 그냥 말없이 옆에 같이 걸어가신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계속 듣고만 계셨어요. 아마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우리를 따라오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계속 들으시다가 두 사람에게 첫 번째로 입을 여셔서 물어보십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후부터는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바꾸라. 아멘.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인간끼리의 대화에서 주님과의 대화로 대화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라 가던 두 제자는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끼리 대화를 나누면 무슨 결론이 나오는가? 그 결론은요. 도망가자라는 결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나 의논을 많이 했겠어요. 인간끼리 의논하면 답은 명료합니다. 예루살렘 위험하니 빨리 도망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끼리 대화 나누면 결론이 선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결론은 결코 비전을 따라가지 않아요. 반드시 현실에 따른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도망가는 자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끼리 선택하는 그 선택은 선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화의 물꼬를 바꿔주세요. 얘들아 이제 너희끼리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하렴. 할렐루야. 주님께 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말하십시오. 주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할렐루야?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13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간끼리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야 한다는
바로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결정은 반드시 인간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기도할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말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18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혼자만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이분은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본인은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예수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요? 할렐루야.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아니, 나만 모르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글로바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까요? 모르는 이야기일까요?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난 거 본인 이야기인데 왜 모르시겠냐. 근데 주님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할 때 말도 끊지 않아요. 아니, 그거 제가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렇군요. 아, 할렐루야. 네, 끝까지 들어주신다고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글로바처럼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 알고 계신데, 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기도가 끝난 거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듣고 싶으신 것일까요? 정보?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면 와우 내가 몰랐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아,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과 내 인생의 처한 현실과 내 문제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인과 만나서 그 교제를 할 때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대화 대부분 별로 실제로는 효력이 내게 이익이 없는 아무런 실제적인 이익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다 안다, 그만 말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 아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제 아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마술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마술 아시나요? 진짜 뭐 마술 말고요. 그 학교 앞에 보면 마술 세트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통에 뭐 동전 넣었다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아빠 이거 한번 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겼다가 빡 하면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냥 제가 그거 보면서 에이 그거 아빠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굉장히 신실한 맛을 보여줘도 이렇게 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넌 정말 대단해 넌 천재야 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 아빠니까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네, 저는 우리 아들이 보여주는 마술이 신기해서 우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책을 읽고 와서 저한테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디슨에 관한 책을 읽고 와서 아빠 에디슨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럼 제가 알지 아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렇게 하죠. 아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그럼 우리 아들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와우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걸.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시시하고 유치하게 느껴져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글로바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나서 글로바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마음에 더디게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다. 어리석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은 왜 어리석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진짜 어리석은 것과 진짜 지혜로운 것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믿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믿지 않으니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세상이 말할 때 어리석다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이 말하기를 지혜라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언제 열리는가? 우리 인생의 지혜가 언제 생기는가? 현실을 분별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할 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잘 분별하면요, 현실적이 되겠죠? 이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현실대로 조건대로 상황대로만 펼쳐져 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이죠.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현실 안에 갇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엠마오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이란다. 지금 이 제자들이 뭐를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란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영광으로 이어지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요? 잡히는 것이 없나요? 바로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멘.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할렐루야. 의지의 한국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경량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꿋꿋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부활의 영광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라. 아멘.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작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작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의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와요. 이 회복시키는 과정은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참 놀랍죠?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이죠.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인생이 회복되는 이유.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고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흙으로 내 인생 역시 지어졌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때문에 내 인생의 회복과 이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온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 인생이 다시 지어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내 인생의 재료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내 영과 혼과 육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여러분 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죽어가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자꾸 좋아지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내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좋은 음식 먹으면 힘이 나듯이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이 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만 내 인생이 회복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두려움이 회복되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심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사라져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 더 두려워져요. 마치 그 불면증이 있을 때 차야지 하면 점점 잠이 안 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가? 언제 믿음은 내 안에 내려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했을지라도 이 예배가 마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현실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은 나의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된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주인공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다윗왕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믿음이 생겨요.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합니다. 이 집이 자기들 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여관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했을 때 주님이 가셨다는 걸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주님은 오신다. 단순합니다. 초대하면 오세요. 반대로 하면 초대 안 하면 안 오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안 오시죠? 초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초대하시면 오실 겁니다. 아멘. 초대하세요. 맞아들이세요. 주님은 벌써 내 인생의 문 앞에 와 계세요. 들어오세요. 한마디만 하면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해주신 일 있습니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빵을 떼시는 일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먹을 때 눈이 열렸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까닭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내 인생을 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내 눈을 열게 합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양식을 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있는 떡이니 오타였어요. 살아 있는 떡인데 살아 있는 떡이 사랑 있는 떡이 되어버렸는데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떡이에요.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떡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의 헛된 양식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졌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 보면서 묵상해 보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죽은 시체는 차갑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워졌던 내 인생이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냉랭했던 마음으로 왔던 인생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불을 의미하죠. 실제로도 원어적으로 이 부분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불은 능력의 불이었어요. 그 불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멈추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지막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아멘. 놀라워요. 이들은 하루 종일 걸어서 엠마오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동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을 따라 살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현실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동기는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한다고요. 장소를 옮길 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두려워서 떠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실 때요 제가 분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선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 가지 마세요.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방법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는 선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인생,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인생은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다고요. 주님 부르신 자리는 예루살렘인데 딴 데를 간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동기는 오직 부르심이에요. 오직 사명이에요. 그곳이 비록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득실되는 곳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갈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 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내 인생은 절대 나의 현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붙잡으세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올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으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부르신 자리가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난 지금 내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길 계속 가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주여 오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될 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회복될 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떠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떠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어느 결까지 어디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산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 살게 하소서.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양식으로 살지 않고 나를 살리는 진짜 양식,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